안녕하세요, 여러분들.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브이로그로 그 맥북 M2 맥스 머신이랑 그리고 여기 그 윈도우즈 제가 쓰던 레이저 브레이드 한 2년 전에, 2년 좀더된것 같아요. 그때 15인치 어드밴스드 모델을 구입하고 일단 GPU는 GTX 2080. 이거는 새로 나온 맥북 M2 머신이 되는 거고, 이두 개를 제가 한한달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깊게 사용하진 않았는데,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유하면 괜찮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정말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전문적인 리뷰를 원하시면은 그 테크 유튜버들이 전문적으로 막 벤치마크 돌려서 해놓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고자 하는 거는 순전히 제가 쓰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 실질적으로 느낀 점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약간 한 단어로 먼저 요약을 하고 가게 되면은 M2 맥스, 애플 실리콘이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좀 과대평가가 돼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완성도는 뭐 너무 좋다. 이게 약간 요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비디오에. 그럼 어느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어느 부분은 사실 좀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나눠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개인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윈도우즈 컴퓨터만 제가 거의 뭐 윈도우즈 3.1, 3.0, 그 전에 도스 시대 이때부터 거의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거의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죠.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작업들이 뭐 3D 그래픽스가 코딩 말고 예전에 뭐 렌더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뭐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노트북으로 작업하게 된 계기는 2010년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좀 퍼포먼스가 나오는 노트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흔히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작업이 가능한 그런 뭐 약간 좀 16인치 좀 되게 두껍고 막 이런 컴퓨터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렌더링이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실질적인 렌더링은 이제 렌더 팜에 돌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일단 작업적 측면에서. 그때부터 저는 노트북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부터. 또 이제 시드니 갈때 노트북 하나 딱 들고 갔죠. 그 전에 사실 작업이 불가능했고 항상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했었어야 됐었고, 어쨌든 2010년도 기준으로 저의 경험으로는 그때부터 노트북으로 이제 작업을 주로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뒤부터 좀 이렇게 모바일용 GPU가 좋은 게 점점 좀 나오면서 계속 윈도우즈 머신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회사에 들어가면서 처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속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쓰지 못했고, 회사에서 이제 코딩 작업 주로 하니까 2017년대부터 맥북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맥북은 사실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쓴것 같아요. 쓰면서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일단 iOS가 완성도가 너무 좋다 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때 하드웨어 위주로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소프트웨어랑 내가 사용하는 그 전체적인 그 환경성도 같이 평가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벤치마크에서 이게 숫자가 1이 높으니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업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전체적인 완성도를 봐야 되고, 어쨌든 iOS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드웨어 좀 최적화도 좀잘돼 있고, 특별히 M1 머신 나오면서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 전성비가 좋은 거야. 전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저처럼 계속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뭐 렌더링도 걸고 3D 작업도 하고 코딩 작업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윈도우즈 머신이 아무리 뭐 요번 새로 나온 뭐 CPU가 전성비가 좋고 뭐빅 리틀 구조로 해서 하이 퍼포먼스 코어랑 이피션시 코어랑 같이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배터리 소모량이 뭐 말도 안 되게 뭐 빨리 닳아요. 그래서 사실 쓰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항상 그 파워 플러그를 찾아다녀야 되고, 또 플러그를 빼고 작업하면 속도가 확 줄기 때문에 거의 뭐 길게 써야 뭐 2시간? 3시간 정도? 일반적인 작업하면,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3D 렌더링을 한다던가 영상 작업을 하면 뭐 1시간도 못 써요, 사실은. 제가 이건 같은 경우 배터리를 또 갈았거든요. 새로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성비가 일단 안 나와. 윈도우즈 같은 경우 무조건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맥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플러그를 꽂았을 경우에는
파워 모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도 그렇고 렌더링도 파워 모드로 하고 전원을 분리하고 배터리 모드로만 했을 경우에도 시간이 거의 1초, 2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냥 배터리를 꽂던 빼던. 그뿐만 아니라 진짜 한번 들고 나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플러그를 찾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퍼포먼스 저하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같이 이동이 잦으면서 작업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다. 그 전성비 하나만으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유튜버가 그 리뷰를 해주는 것들을 봤는데 이게 그 전성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지금 이 에너지를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어.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팬이 계속 돌기 시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오래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해가지고 그냥 키면 그냥 돌아요. 다른 거안 해도 켜놓고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GPU가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80이면은 2년 전에 거의 뭐 하이엔드급이거든요. 좋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발열이 있어요. 그냥 켜놓고 있어도 발열이 그냥 올라오고 그 말인즉슨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못 쓰고 퍼포먼스로 전향돼야 되는 것들이 열 에너지로 전향이 된다. 하지만 이런 뭐 시스크 리스크 진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암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핸드폰 쪽에 좀더 이렇게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그 애플 실리콘으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바일에 특화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성비가 굉장히 좋고 또 그거를 이제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업을 해서 어쨌든 이제 하드코어한 작업들도 다 돌릴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컨텍스트에서는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얘가 이제 쓸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얘는 열 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되지만 얘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비율이 인텔보다는 좀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전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나노가 줄어든다는 거,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이피션시가 그열 에너지로 발열로 나가는 그 에너지들을 좀 더, 뭐랄까요, 트랜지스터를 직접 또 높이고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느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속도가 빠르죠. 둘다 엄청나게 빠르죠. 뭐 기가헤르츠 해가지고 엄청 빠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뭐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뭐 코딩 작업을 하거나 할때 어떤 의미로 보면 속도 조화가 얼만큼 늦게 일어나냐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100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작업량이 많아지면 뭐 램이 적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런 작업을 하거나 할때 얘네들이 리소스 관리를 할때 이게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쵸? 뭐 스크래치 디스크를 쓰거나 어쨌든 그 CPU나 그 램단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그 외에 어떤 그 메모리를 쓰게 되면은 버틀넥 현상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속도 저하가 얼만큼 나중에 일어나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도 키고 뭐 맥스도 라이노도 키고 여기서 저기서 렌더링도 걸면서 웹 브라우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그런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D 그래픽스 뭐 코딩 같은 거할때뭐 20ms로 끊고 뭐 60ms로 뭐 30프레임 뭐 90프레임 뭐 이런 식의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코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사실 그런 식의 속도들이 뭔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인식을 하고 개발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포먼스를 이렇게 재고 작업할 때 쾌적하다 뭐 작업할 때좀 짜증이 난다 하는 것들은 밀리세컨드 뭐 속도가 뭐 이게 뭐 10초, 뭐 5초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보다도 훨씬 느린 데스크탑 갖고도 이거보다 더 무거운 작업들 계속 해왔거든. 항상 컴퓨터는 계속 느릴 거고 우리는 계속 빠른 컴퓨터를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도 조금 속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상대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말씀에 좀 먼저 속도가 빠르다는 거의 의미를 한번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파일 카피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다운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각의 하드웨어에 맞는 어떤 테스트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유튜버들, 그런 테크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거를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CPU라든지 GPU 테스트 같은 것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이 윈도우즈 기계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코딩. 클럭스가 높을수록 좋겠죠. 단일 클럭스가. 코딩 중에서도 뭐 그래픽스 코딩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코딩을 할 때도 있고. 그래픽스 코딩을 한다는 건 이제 GPU 쪽을 많이 쓴다는 거지. 뭐 OpenGL, WebGL, 뭐 메탈 같은 그런 API들을 쓰게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편집 같은 걸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진 않죠. 뭐 저도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인데 비디오도 그냥 다 2K로 찍거든요. 4K로 찍으면 용량도 너무 커지고, 뭐 프로레즈 이런 거는 쓸 필요도 없고 용량만 자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중급 정도의 편집이라든지 비디오, 유튜브 비디오 올리고, 뭐제 동영상, 포트폴리오 만들고 하는 정도 작업하고, 그 다음에 뭐 3D 렌더링, 뭐 맥스라든지 마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레빗 뭐 이런 작업들도 가끔 하고요. 라이노 같은 3D 작업도 가끔 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 디자이너로서 다루는 툴들은 다 다뤄요. 포토샵이라든지 애프터이펙트 프리미어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윈도우즈 머신을 썼던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이너들이 대충 공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제가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문제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맥북 같은 경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 윈도우에서 맥북을 넘어갈 때 소프트웨어 호환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우선은 일단 맥 OS 자체가 주는 완성도가 너무 좋죠. 일단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뭐 메시지라,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메일이라든지, 이메일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물론 이것도 됩니다. 깔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문자를 여기서 보낼 수도 있고, 또 카피 페이스트를 여기 폰에서 한 다음에 일로 넘길 수도 있고, 뭐 메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뭐 맥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맥을 유용하게 쓰는 팁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나올 수 있는 것들 일단 다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첫 번째 세팅을 했고, 컴퓨터에 키자마자 사실 iOS를 먼저 업데이트했어요. iOS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크롬, 그 다음에 엑스코드, GitHub,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을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텀 터미널 같은 걸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그맥그 숏컷 같은 것들, 예, 랭귀지 같은 것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카카오톡, 뭐 디스코드, 줌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를 좀 먼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그 코딩 관련된 부분들, 뭐 홈브루라든지 노드JS, NPM 패키지 매니저, 그리고 얀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니콘다를 설치하고, 거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이제 드랍박스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드랍박스가 설치가 되면서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랑 이게 이제 드랍박스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지금 2TB인 1TB인데 이제 드랍박스 2TB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2TB 드랍박스에 올려놓고 부분적으로 싱크를 걸어놓고 쓰고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산지 거의 한한달 정도 돼 가는 것 같고, 거의 첫 주는 거의 드랍박스 싱크를 계속 걸어놨어.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보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도 딱 클릭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쓴게 뭐냐, 어떤 소프트웨어가 많이 썼냐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랍박스가 진짜 계속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었고, 사실 그때는 의미가 없는 게한 3시간, 4시간만 써도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거의. 다는 그렇고 한 20%? 예, 네, 20% 정도 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80에서 20% 가는데 뭐 3, 4시간이니까 다 써버리더라고. 그만큼 이 전성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내가 하드한 작업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빨리 닳을 수 있다. 뭐 얘가 M2 맥스 같은 경우는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작업들 계속 백그라운드로 걸어놓으면 빨리 닳을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드랍박스를 설치해 놓고 싱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이런 맥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네이티브로 돌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목적으로 이제 패러럴을 설치를 했어요. 패러럴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맥이 있고 여기 보면 윈도우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죠. 뭐 라이노라든지 그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특별히 뭐 건축하거나 랜드스케이프 하시는 분들은 라이노 많이 쓰죠. 그래서 라이노도 뭐 문제없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불러봤거든요.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라이노 파일들을 문제없이 뭐잘 불러와지고요. 그리고 여기 3ds Max, 3ds Max도 뭐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3ds Max도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일단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여기서 뭐 1분의 렌더링을 거는데 여기서는 뭐 2분의 렌더링을 건다. 좋다, 나쁘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맥스도 돌아가고 뭐 마야 같은 경우는 맥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맥 버전을 써도 되고 이제 라이노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가 또 얘를 또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차라리 패럴을 깔아가지고 이 패럴 안에서 윈도우즈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는데 문제없이 돌아간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설치된 윈도우가 암 버전 그 윈도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냥 깔았거든요. 문제없이 다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에 대한 호환성은 사실 패럴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 얘를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구글 데스크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따로 컨트롤을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써야 될 필요도 있겠죠. 뭐 렌더링을 한쪽 걸어놓고 뭐 밖에 나가서 체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쓸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세팅에서는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다 설치해놓고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굿뉴스입니다. 제가 이거 맥으로 완전히 이사를 갈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걱정도 많이 하고 찾아도 봤는데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사용자 입장으로서 일단 깔아보고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다. 좋은 뉴스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설치는 그런 식으로 했고 설치를 하면서 또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게 M1이랑 그러니까 M1 맥스랑 어떻게 비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테크 리뷰를 봤는데 이게 M1보다는 M2가 좀 발열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발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M1은 안 써봐서 M1 맥스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설치를 하면서 보면 여기가 이 부분이 좀 뜨끈하게 올라오거든요. 얘는 그냥 켜놓고만 있어도 뜨겁고 만약에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렌더링 걸면은 손가락을 꾹 누른 상태에서 한 20초를 못 버텨요. 뜨거워가지고 떼야 돼, 이렇게. 근데 그 정도까지 뜨겁진 않고 이 부분이 살짝 열이 올라오는데, 문제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스톨 쭉 아까 설명해드린 거쭉 설치하면서 뭐 멈추거나 다운이 되거나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상 밖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뭐 문제 없이, 설치도 잘 됐고, 약간의 발열을 느꼈다. 그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발열은 사실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발열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되게 프로그램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두세 개 소프트웨어 띄워놓고 뭐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나 뭐웹 브라우징 뭐 한두 개 띄워놓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약간 아까 초반에 약간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M2 머신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 테스트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시리얼 컴퓨팅이죠. 그래서 클럭스가 높을수록 당연히 빠른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클럭스가 뭐 2점 몇 기가 정도 나오고,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건뭐 5기가까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부스트를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가헤르츠가 큰게더 빠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비유는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사이킥런이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시리얼 컴퓨팅을 하는 것들을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다둘다 빠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기가헤르츠가 빠른 게더 빠른 거예요, 그건요. 예, 하여튼 그거는 약간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게 트레이닝 되는 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한 이거 2년 전에 샀던 2080 GTX 모바일용 2080을 달아놓은 머신이고, 이게 제가 테스트를 간단하게 했는데 대충 그 트레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에폭 돌때 평균 한 30초 정도 나왔거든요. 29초, 30초. 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한 29초, 30초 정도 이렇게 나왔죠. 한 에폭당. 근데 2080이 그렇게 나왔는데 M2 Max 같은 경우는 자, 보여드릴게요. 아, 47초, 46초. 예, 한 46초 정도 나온 거죠. 자,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계산을 하니까 한 1.5배. 한 1.5배 정도? 1.5배 정도 그 M2 Max가 느린 거예요. 예, GTX 2080이 좀 더 빠르게 나온다. 예, 2년 전에 산 모델보다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 배터리를, 그러니까 파워를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로만 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58초. 58초 정도 나와서 확실히 그 배터리만, 윈도우즈 머신을 배터리로만 쓰고 얘도 둘 다 배터리로 그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빨라요. M2 Max가 한 10초 정도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죠. 이것도 57이라고 하게 되면 한 1.2배, 한 1.2배 정도 더 빨라요. 근데 이제 파워를 집어넣게 되면은 팬이 미친 듯이 들면서 발열이 생기면서 어쨌든 속도가 한 1.5배 정도 더 빨라진다. 배터리로만 비교하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파워를 연결하면 한 1.5배 더 빨라지는데, 일단 이건 텐서플로우 기준인 거고요. 제가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맥북, 제가 사실 그 처음에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맥북 M2 Max에 저는 텐서플로우 그 GPU 버전 그리고 파이토치 GPU 버전을 깔아놨는데, 일단 CPU는 아닙니다. GPU를 일단 그 트레이닝을 시켜서 비교를 해본 거고, 그다음에 그 시간과 그 비율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한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이 트레인을 한 좀 세게 걸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제가 트레이닝 시켜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야, 컴퓨터가.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거 메탈 엑셀레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쿠다 엑셀레이션 들어가니까 좀 더 최적화돼서 빨리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맥 M2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메탈이라는 GPU 가속을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 건데 발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뇌피셜입니다. 아직 그 하드웨어, 여기 보면 뉴럴 엔진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유닛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SoC 칩 안에, 그러니까 칩 하나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따로따로 칩이 있는 거고, 맥북 M2 Max는 그 칩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좀 최적화가 안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애플 실리콘이 좀 더 많이 퍼지고 좀 최적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 M2 안에 있는 뭐 뉴럴 엔진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닝할 때 쓸 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발열이 더 생기겠죠. 그만큼 더 퍼포먼스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100%를 안 쓰고 있나? 왜 발열이 없지? 몇 시간을 걸어놔도?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거는 제가 뭐 하드웨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로서 들었던 느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렌더링 테스트를 걸 때 지금 쇼츠 같은 거를 제가 한 10개 정도를 지금 쭉 렌더링 큐에 올려놨거든요. 이게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팬이 돌아요. 윙 하고 돌고 되게 명시적으로 얘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 적극적으로 얘가 지금 하드웨어를 갈구고 있구나 라는 게 명확해요. 하지만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을 놔둬도 그렇게 돌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됐는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어쨌든 비디오 엑스포트에 관해서는 확실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예, 팬도 돌고 열도 올라오고 좀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팬 돌아가는 소리가 확실히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윈도우처럼 걸리진 않는데 조용히 윙 돌아가고 있어요. 녹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팬이 돌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팬 소음이면은 제가 예전에 쓰는 윈도우 소음만큼 좀 돌아가는 거거든요. 엄청 세게 돌아가네요. 네, 엄청 세게 들리네요. 온도도 확 올라갔습니다. 네, 꾹 누르고 있으면은 뜨겁네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윈도우 제 비교한 컴퓨터에 비하면은 한 소리는 한 80% 정도 노이즈가 나는 것 같고, 온도 한 60, 70 정도? 윈도우는 뭐 손을 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버틸만 하네요. 확실히
이륙했습니다. 네, 이륙했습니다. 노트북이. 비디오 엑스포트에 관해서도 비슷해요. 사실 이 M2가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070?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4080, 막 이렇게 4090 나오니까 뭐 4070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M2 Max가. 4070, 4080이랑 못 비비고 한두배 이상 빠른 것 같고, 한 1.5배에서 2배 이상 빠를 것 같고, 저는 이제 2080이랑 비교한 거니까 아무래도 4080좀 빨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GPU를 쓰는 거죠. GPU를 쓰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윈도우에서 거는 속도보다 그 M2 뭐 프로레스에 최적화가 돼 있고 막 이런 광고들이 나와서 정말 그런가? 뭔가 피부에 와닿게 달라질까? 라고 생각했는데 빠릅니다. 빠르긴 빠른데 그렇게 막 이거보다 훨씬 빠르다, 비디오 엑스포트가. 그런 건잘 모르는 느낌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 그냥. 뭐 1초, 2초,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처럼 뭐 오늘 오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뭐 수정이 들어와서 이거를 뭐 1시간, 2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분초를 다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저처럼 뭐 바쁘다 그러면 렌더링 걸어놓고 밥 먹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뭐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물론 전 프로레진 안 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특정 타스크를 할 경우에는 얘가 그 하드웨어가 또 최적화가 됐으면 더 빨라지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쿠다를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보이는 것처럼, 같은 GPU를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했다. 2080한 2년 전에 썼던 것과 이것과 뭐 그렇게 요이 땅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었을 때 어떤 퍼포먼스는 비슷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피드백입니다. 까먹었다, 그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비디오 렌더링 걸 때는 그 어도비 미디어 엔코드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똑같은 비디오를 편집을 하고, 만약에 뭐좀좀더맥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그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걸로 했으면은 좀더더 빨라질 수 있겠죠. 물론 이펙트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최대한 비슷하게 했다고 전제하에 뭐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임프레시브한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진 않았다라는 게제 GPU에 대한 어떤 테스트, 머신 러닝, 뭐 이런 부분들, 비디오 렌더링 이런 부분에 대한 제 피드백입니다. 약간 이게 단점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완성도와 이 전성비와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포로블한 이런 상태에서 그런 작업 환경을 준다는 거는, 이거와 같은 작업 환경을 준다는 것 자체는, 저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차를 점점점 좋은 걸 타다가 나쁜 걸탈수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년 전에 쓰던 내 컴퓨터보다는 빨라서 일단 다행인 것 같고, 물론 약간 이렇게 트레이닝 했을 때만 1.5배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렌더링 걸어놓고 자면 되니까, 아니면 더 빠른 그 데스크탑용에다가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뭐 CPU 관련돼가지고 렌더링하고 뭐 시네벤치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전 따로 이제 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워낙 다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진 않았고.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고 친다면,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램이 64기가에 그다음에 38 GPU를 썼거든요. 하드디스크는 2TB. 완성도가 되게 좋아요. 쾌적하고 한번 충전해서 뭐 거의 하루 종일 쓸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트레이닝을 하거나 뭐 드랍박스 링크를 걸어놓고 계속 되게 인텐시브하게 백그라운드에 뭔가 돌려놓으면은, 이것도 뭐 5시간 안에 충전을 해야 돼요. 한 4시간 안에 충전해야 돼요. 저도 하루에 한 4번, 5번 충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충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여러분들 0%까지 다 쓰고 100%까지 다 채우고 그렇게 쓰면은 배터리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70에서 80% 되면은 충전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컨트롤 해주는 거. 그리고 한 30%에서 20%가 되면은 이제 충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한 4, 5번 정도 충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은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얘는 계속 꽂아놓고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외부 나가서 특정 작업을 하고,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중간중간에 뭐 작업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뭐 드랍박스 링크 같은 거 평생 걸어놓는 거 아니니까
그냥 딱그걸 때만 이제 에너지를 쓰니까 배터리를. 그럴 경우에는 거의 뭐 충전기를 밖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예. 되게 쾌적하다. 정말 큰 장점이죠. 저 같은 이렇게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능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전반적인 퍼포먼스에 저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윈도우 같은 경우 이게 빠르다고 하죠. 뭐 i9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GPU 빠르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 열어놓고 파일 카피하고 소프트웨어 새로운 거 열고 다시 로딩하고 이런 전반적인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쾌적할 수밖에 없겠죠. iOS 완성도도 높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칩 하나에서 돌아가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빠르겠죠. 저는 진짜 윈도우에서 탐색기 파일 카피하다가 탐색기가 얼어버리는 거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거든요. 파일 카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클릭하거나 뭔가 일단 전반적인 이런 작업들을 할때 윈도우 자체가 되게 불안해요. 옛날 윈도우 7이 제일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정 타스크에서 이게 좋대, 빠르대, 이걸로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테스트하기에는 디자이너로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보는 거는 사실 이게 넌센스인 거야. 불가능해요.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속도와 안정성과 뭐 이미지 로딩하고 부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버틀넥 현상도 그렇고 M2가 제가 과거에 쓰던 뭐 레이저 브레이드 굉장히 좋은 랩톱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이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코딩뿐만 아니라 그럴 때이 소리가 은근히 신경 써. 저는 항상 소리를 달고 다녔는데 얘는 이제 소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침대 같은 데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배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고 글 쓰고 할때 너무 일단 쾌적합니다. 예. 그래서 전성비랑 발열, 그 다음에 팬소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창작 작업할 때는 당연히 M2가, 당연히 애플 실리콘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 거기서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작업을 주로 많이 하나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게 35% 정도를 코딩하고요. 한 25%를 비디오. 그 다음에 10%는 2D 그래픽, 그 다음에 한 10%가 3D 그래픽, 그 다음에 10%는 글, 나머지 10%는 뭐 인터넷, 이메일 등등등.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업 성향에서는 M2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뭐 맥스라든지, 뭐 라이노라든지, 뭐 건축, 뭐 랜드스케이프, 어떤 그 3D 애니메이션 렌더링 이런 걸 되게 하드코어하게 건다. 그게 내 주 업무다. 그걸로 밥 먹고 산다. 하면은 약간 비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종합적인 완성도가 좋아도 렌더링 타임이 사실 무시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쓰는 게 2080인데 뭐4080, 뭐4090 이런 거 달린 랩톱 나오거든요. 그런 건더 월등히 빠르겠죠. 아마 4~5배 이상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3D 디자인 렌더링 이쪽이 굉장히 헤비하게 되는 디자이너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윈도우즈 머신을 계속 고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2D 어도비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3D 그래픽스 코딩 같은 거라든지 뭐 비디오 편집 이런 거는 충분하다. 충분한 게 아니라 넘친다. 전혀 꿀리지 않는다. 예.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하고 뭐 간단하게 뭐 네트워크 쌓아보고 뭐 워크샵 같은 것들 강의 만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살고 되게 하드하게 계속 뭔가를 계속 프로프 컨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GPU가 빠를수록 좋겠죠. 그거는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4080, 4090 이상 있는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랩탑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내주 업무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다른 작업들도 많이 한다면은 종합적인 완성도가 좋은 맥북이 낫고요. 오락가락합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했던 방식들을 가지고 이제 사고를 해보라. 약간 이런 측면으로 결과보다는 그 과정들을 계속 제가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컴퓨터를 구매를 하거나 특별히 저처럼 윈도우를 쓰다가 메인을 이제 맥으로 가시기를 고민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다고 친다면 내가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정말 그게 분초를 다투는 건지 혹은 어떤 전체적인 작업의 쾌적함이 더 중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좀 골고루 놓고 따지게 되면 각자 좀 필요한 그 장비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컴퓨터는 항상 느려요. 항상 느리고
항상 모자라 용량은. 그리고 이게 뭐 50만 원이 비싸다, 뭐 100만 원이 비싸다. 저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주변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을 때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용적 측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또 컴퓨터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내가 컴퓨터를 사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면은 그게 돈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비싸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디자인 작업하고 그거를 속된 말로 뽕을 뽑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실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비용은 뭐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근데 뭐 그냥 비싼 돈 주고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들고 다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죠. 그냥 비싼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보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고 내 실력을 키워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한번 사면 보통 2, 3년 쓰잖아요. 그죠? 요즘 뭐 저처럼 이렇게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5년, 10년도 쓸 것 같아. 저는 이제 그래도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니까, 기계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제 리뷰가 두서가 없고 그 다음에 뇌피셜로 가득하고 아주 간단한 테스트만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저도 한 이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전문가로서 좀 경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측면을 나누는 거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새로운 컴퓨터 장비, 특별히 윈도우즈에서 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디자이너, 저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코딩도 하고 데이터도 다루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친다면 좀 제 피드백이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컴퓨터 매번 살 때마다 여기저기서 도움 많이 받고 서치도 하고 리뷰들도 많이 보는데 저도 좀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리뷰가 되길 바라면서 비디오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